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확인해보고 공략해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의 공략주, 주력 종목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들 살펴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알루코, KH바텍, 현대제철, 녹십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알루코 한번 볼 건데요. 알루코는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이고 주요 제품이 알루미늄 샤시, 거푸집, 철도 차량 내외장재, LCD 플레임, 자동차 부품 소재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 종속회사인 미국 현지법인 알루 머티리얼즈 아메리카 주식회사가 블루오벌 SKLCC에 8천억 규모 전기차 배터리 부품 모듈 케이스 프로텍트 프레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블루오벌 SKLCC는 SK온과 미국 포드 자동차가 공동 출자한 현지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수출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계약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법인과 478억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엔드 플레이트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전기차 부품 공급 확대로 인해서 이미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 46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세웠는데 2024년까지 추가 투자 없이 생산 물량을 두 배 증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올해도 작년과 더불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매수가는 3,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350원, 목표가는 4,13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입니다. 마그네슘, 구리, 아이언, 알루미늄 등의 소재를 사용해서 휴대폰, 노트북 등의 휴대용 IT 기기 외장 및 내장재, 조립 모듈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폴러블, 신지 등 이 다양한 금속 가공에 탁월한 ADC, IDC 기술이 적용된 외장 케이스, 그리고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적용되는 인서트 블랙킷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 다이캐스팅 부품 등을 자동화 설비로 생산을 해내고 있고 최근 국내에 자동차 전용 2공장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휴대폰 부품 쪽으로도 이 아이폰 11호 프로를 시작으로 하이엔드 플래그십 스마트폰 내 티타늄 케이스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갤럭시 S24 울트라향 티타늄 관련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휴대폰 부품 쪽과 그리고 전기차 부품 쪽이 지속적인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는 15,9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15,600원 짧게 잡고 목표가는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최근에 현대제철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H형강 철근 부분 이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 업체에 있는데 이 전기로와 고로 제강을 통해서 철근, H형강, 광관, 자동차 부품, 열연, 냉용코일, 후판 등을 생산을 하면서 건설,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조지아에 위치한 전기차 전용 강판 공장이 이 가동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고 여기 조지아 공장의 SSC에는 슬리터 1기와 블랙킹 2기 등의 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1기당 슬리터 12만 톤, 블랙킹 800만 매로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신공장의 연간 전기차 생산 규모인 25만 대 수준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올해 4분기부터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이제 해외 전기차 수요 확대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 관련 강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체코 공장의 핫스탬핑 공장을 증설을 하였고, 2023년부터는 미국의 전기차 소재 판매 기반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22년 1.8기가파스칼 초고강도 핫스탬핑 강판 양산과 2023년 1기가파스칼급 전기차용 전기로 핫스탬핑 강판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당진 제철소 2 냉용 공장에 도입할 신규 열처리 설비 발주를 완료해 2025년 2분기부터 3세대 강판 상업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한 3분기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도 이제 다른 제약주들과 다르게 조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서 좀 주가 상승력이 좀 제한적으로 나왔는데, 올해 한 2,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 누적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혈액 제제 및 백신 제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혈액 제제료 관련 높은 매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의 자바메카 산업단지에서 이 혈액 제제 플랜트를 착공을 하였고, 연간 최대 40만 리터의 원료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이고, 2027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알리글로 액상형 면역글로 불린 제재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CMO 사업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 혈액 제제를 만들어내는 오찬 공장에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알리글로 품목 허가를 위한 생산시설 실사를 받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CGMP 생산시설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앞으로 녹십자는 옥천 공장에서 혈액제제, 유전자 자재 조합제제, 그리고 위탁 생산 사업을 통해서 올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녹십자도 본격적인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